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는 이 환상은 여섯 번째 스가랴가 보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환상,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런 평화의 환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이 환상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좀 다른 정서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죄악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에까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다면,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대하여서 국가는 평화를 맛보겠지만 그 개개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5장에서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환상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루마리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그 율법과 또 복음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저주한다는 그런 두 가지 죄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의 죄목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간다,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진다고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맹세하는 자는 또 끊어지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거기에다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주하는 데 있지 않고.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사탄의 그 도구로 쓰여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두 가지 그 뚜렷한 죄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도둑질하는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테이블, 그것을 어기는 그런 죄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그런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그 테이블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첫 번째 그 계명에 나오는 그런 범죄 사항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법의 모든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대표하여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고 4절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의 효과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담이나 아니면 빗장이나 좌물쇠로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 집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주는 3, 4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축복을 받고 국가적으로 평화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가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하여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회가 허감하고 어두운 것은 범죄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국가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잘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서고 특별히 오늘 두루마리를 우리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의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6절 말씀부터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친숙한 그런 단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니까 선지자가 물으니까 에바니라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냐고 질문할 때에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악을 가리켜서 에바라고 하였습니다. 에바는 유대인들에게 측량의 도구입니다. 한 에바는 열 오메르에 해당이 되고 5분의 3 부셸에 해당이 되는데 리터 액체로 따지면 약 22리터가 되는 그런 부피의 단위입니다. 특별히 곡물을 사고 팔고 거래할 때에 그 측량의 도구로 사용이 된게 바로 에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이 에바를 조작을 하여서 부정거래들을 하게 되고 부당이득을 남기는 일에 많이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이 속이는 저울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외형으로 보면 그 크기가 그 에바의 크기인데 그 안을 두껍게 하여가지고 곡식을 대주면 적게 대주도록 이제 만든다든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에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속이는 저울, 추를 만드는 이유는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여서 이득을 많이 남겼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떨쳐지지 않는 그런 죄악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율법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은 바로 바벨론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땅과 대조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상 숭배의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땅으로 멀리 없어져야 될 그런 죄악이고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는 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러한 악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로서는 평화를 약속받았지만 그 개개인의 삶에 떨쳐야 될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그런 죄들, 십계명의 두 그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에 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첫 번째 그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두 번째 테이블에 나오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 만연하고 있는 그런 부정직과 탐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복을 받는데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속이는 저울이 존재할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속에 어떻게 악이 깃들게 되고 그 악이 자꾸 벗어지지 않는 악으로 우리들의 삶에 머물고 있을까?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과 악이 공존하지 않도록 공평하지 못한 추와 공평의 원리가 함께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